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고팔고 여소장입니다. 오늘은 산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땅으로 바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가끔 주말마다 힐링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물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농막 설치가 가능한 토지로 최저가 59만원으로 소개하게 되었으니 부담없이 시청하시고 관심 있다면 경험삼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있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 코너에 접하고 있는 목적물 옆으로 나무가 보이고 있으며 우측으로 바다도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표시한 경계로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쪽 도로에서 서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물은 6m, 3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코너에 있는 토지로 목적물 바로 앞으로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폭 3m에서 남쪽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대략적인 토지 모양은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목적지 바로 앞에는 전봇대가 있으며 남쪽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목적물은 방치된 상태로 잡풀들이 자라고 있으며 목적물 한쪽으로 식탁, 의자 등 물건들을 버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와 비슷한 높이로 목적물 안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소재 삼반마을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 목적물 주변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순수 농어촌 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적물에서 산마리 마을 해관과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300m, 도보 4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바다까지는 320m 정도로 걸어서 대략적으로 5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대략적인 토지 경계로 지역, 지구 등 지정 여부는 괴에 깔리지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전, 토지 면적 71제곱미터, 평수로는 21.4평 정도로 토지 모양은 부정형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군 국유지 도로로 오늘 물건은 6m, 3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다양한 건축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남쪽으로 대략적 7평 정도의 국유지 도로는 현재 경계 구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국유지 도로로 대략적 면적은 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국유지 7평 정도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면 대략적 28평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좌측으로 살짝 돌려보니 비석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본 비석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비석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목적지 옆으로 비석 하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주변 임야 지형고도는 50에서 60m 정도로 확인되고 있으며 목적물 지형고도는 35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위는 남동쪽으로 온종일 햇볕은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도는 5도 이하로 평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평수는 아니지만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등 다양한 건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축 가능 여부는 완도군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괴깔리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컨테이너 하나 두고 주말마다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컨테이너를 북쪽으로 설치한다면 이런 전망이 되겠으며 남서쪽의 전망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서 4분 정도 걸어가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적지 바로 앞 남쪽에 있는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물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고막리 549번지로 목적지 앞으로 주택 5채가 모여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산마리 마을이, 동쪽 1km 지점에는 노화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목적지 남서쪽 600m 지점에 있는 산마리 마을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쪽 1km 지점에 있는 노화북초등학교로 좌측으로 최근에 증축한 건물도 보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노화읍내에서 목적지까지는 차량 10분 정도로 노화읍내에는 초, 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주유소, 우체국, 파출소, 농협, 수협 등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상공에서 노화읍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편의점, 한의원, 횟집, 마트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해남 땅끝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신양진 항에 내려 목적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땅끝 선착장에서 신양진 항까지는 배로 30분 정도로 첫 배는 오전 7시이며 마지막 배는 17시 40분이 되겠습니다. 역의 운임표는 대인 기준 7,150원이며 차량 운임표는 승용차 기준 18,000원 정도로 성인 두 분이 승용차를 타고
땅끝 승착장에서 신양진 한까지 간다면 32,300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매표 전 승선자 준비사항은 신분증, 연락처 2개, 차량 번호 등이 있습니다. 신양진 항에서 목적지까지는 1.5km 정도, 차량 2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비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2 타경 53801, 물건 번호 5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토지 전부가 되겠으며 경매 구분은 강제 경매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평당 39,000원 정도로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으로 최저가는 596,000원, 평당 2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되면 3차는 477,000원, 평당 22,000원 정도이며 4차는 382,000원, 평당 1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인근으로 평당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았을 때 오늘 물건이 일반 매물로 나온다면 평당 40,000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에 입찰하셔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이며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농지법상 농지로 농지취득자격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 전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산아래 바다 가까운 자그마한 땅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매물 접수 및 상담 방법은 유튜브 영상 더보기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및 매물 접수에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소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